나가야 돼. 우선 나가야 돼. 오케이. 여기는 함정이야. 분명히 함정이다. 이쪽인가? 이쪽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빠르게 나갑시다. 확인 싹 해주고 없으면 빨리 나가야 돼. 아,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잠깐만. 이거 뭐지?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나가자. 아무것도 없어. 이쪽으로. 여기 연구실인가? 어, 여기 리볼버 탄창 있죠? 어? 문이 잠겨 있대요. 문 잠겨 있으면 저 빨리 도망가고요. 아니, 여기 아까 내가 들어왔던 데잖아. 다시 나가서 자, 이쪽으로. 여기로 달려. 여긴 아무것도 없네. 아, 이게 딱 걸리네. 여기 다 돌아다녔고요. 오씨. 여기 안 가봤다. 여기 수술실인가? 여기 오케이. 수술실 여기다가 지금 꽂아야겠죠? 문 손잡이 얻었죠? 문 손잡이. 이제 문을 열 수 있겠어. 열어주고. 수술실이군. 웬 피가 이렇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이런. 오, 잠깐. 방금 전에 봤죠? 전에 보았죠? 어, 뭐야, 세이브가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다시 해야 돼! 어떡해! 와!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와! 뭐야, 이거 튕겼어, 또. 아, 저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와. 다시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 아, 씨, 열받아. 아, 젠장. 아, 돌겠네. 아까 아이템 다 챙겼는데, 와, 씨, 다 챙겨놓고 죽어버렸네. 자, 여기 뭐 주술 거 있죠? 자, 여기 챙길 거 없죠? 예, 네, 도망가고요. 빠르게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예, 네, 아이템 다 챙겨줄게요. 자, 여기 탄창 하나 있고. 여기 문 잠겨있죠? 그런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서. 그 화장실. 자, 화장실에 가야 돼요, 화장실. 화장실 여기. 이쪽에 다른 아이템 없죠? 아이템 빠르게 보고 빠지는 게 중요해요. 아이템을 빠르게 보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이게 뭐, 내가 갑자기 왜 유괴범이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있는 거 확실한 거 같은데. 자, 일단 여기도. 오, 문이 잠겨있어. 빠져서? 오케이. 말이, 어, 잘 도망갔죠? 여기. 한창 주워주고요. 한창 주워주고. 도망가고. 오케이, 잘 도망갔죠? 여기 내가 들어갔었나? 여기 들어갔었지. 들어갔었고.
여기. 자, 요쪽도 다 둘러봐야겠죠? 안 열리고. 수술실 손잡이. 손잡이 주자. 죽고. 야, 여기 아이템 없죠, 더? 아, 맞을 뻔했다. 바로 앞에 있었죠? 아. 이쪽으로 못 내려가죠? 이쪽으로 못 내려가요? 아. 도망가. 여기. 여기 주술 거 없죠? 주술 거 없어요. 여기 아까 돌아다녔던 곳인가? 돌아다니는 곳이죠, 여기? 아까 돌아다닌 데요. 네, 이러면은, 릴리아 하나 빨아주고. 빨리. 여기 안 돌아다녀 봤어요, 여기. 이쪽에. 여기서, 아이템. 아이템 얻을 거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고요. 이 반대쪽, 맞은편. 여기도. 여기도 아이템 죽고. 여기도 이 아이템 죽고. 잘 도망갔죠? 빤스는 빠르겠죠? 좋아, 완벽하고. 여기 들어가서 있죠. 어차피 몹들 잡으면, 잡아도 끝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주는 게 좋아요. 여기 끝에 고급약 상자 있죠? 먹고 튀어. 아이템 다 주셨죠? 다 주셨으니까 이제 수술실로 갈게요. 수술실이 어디였지? 저쪽 안 가봤네? 여기 가봐야 돼, 여기. 뭐야, 이거 문 아니야? 문이 아닌가 본데?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지고. 너! 어! 여기로 쑥 들어가면 되죠? 자, 일단은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줘야겠죠?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줍시다. 여기 세이브 여기다. 이제 문을 열 수 있겠어. 들어가면 이벤트 발생하죠? 수술실이군. 웬 피가 이렇게 어지럽고 더할 것 같아. 이런. 해야 돼. 도망가. 이렇게, 와, 안 걸렸죠? 와, 안 맞았어. 와, 다행이다. 안 맞았어요. 근데 쫓아오는 거야? 설마? 쫓아오는 거 아니지? 1층으로 일단 내려가죠. 아까 전에 모가지 쳐가지고 날려보냈어요. 여기까지 따라 붙고 이러는 거 아니지? 금방 올게요. 야, 잠깐. 이거 줘야지. 소독약하고 붕대하고 그리고 다 갖다 준 거 아니야? 아,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지는 거구나. 뭐지? 이상한 소리 나는데? 오, 뭐야?
왜 와 있어? 이 친구 왜 여기 왜 있지? 오 쉣. What the fuck is that?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구멍이 있었죠. 구멍? 구멍으로 유인해야 되나 보다. 구멍으로 유인해. 여기요? 왜 같이 타고 있는데? 아가씨 왜 여기 같이 있어요? 같이 내려갑시다. 어 무섭게 왜 그래. 아까 분명히 구멍이 있던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멍. 아! 깜짝이야. 진짜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이거? 이제 여기로 유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잡아야 되나? 여기 길이 없는데? 어딨냐 너? 분명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왜 이렇게 렉 걸려 여기? 오, 저기 있다. 오, 도망가! 미쳤나? 뭐야, 이거? 허접이었네? 오케이. 잡았죠? 네. 2층으로 올라갑시다. 아마 쓰러트렸으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 1층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네. 엘리베이터 타고 따라올 줄은 몰랐어. 이제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잡았습니까? 사람이 죽고 있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요? 수술실 뱃속에, 네, 사람 뱃속에 뭔가 들어있는데요? 병원 원장실에 왜 있어요? 원장실이 어디야? 저 안에 뭐 있었나? 뭐 안에 빛나는 거 없죠? 네. 없는 거 같죠? 아이템 없는 것 같고. 너!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지? 너! 회복약은 어차피 많으니까 좀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 회복약은 어차피 남아 돌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맞지 않는 이상은 네. 조금은 맞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맞아줘도 아이템을 잘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 아이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 아니네? 뭔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병원 원장실. 원장실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원장실. 원장실은 아마도 1층에 있겠죠? 2층이나 3층에 원장실이 있을 것 같진 않고. 1층에 있을 것 같아요. 1층에
원장실 1층에 있지 않을까. 네. 문이 열리지 않는데. 여기가 원장실은 아니고. 네, 원장실 1층이죠, 1층. 당연히 1층이죠. 아닌가? 이쪽이 원장실인 것 같거든요? 여보세요? 여기. 여기가 안내 데스크인 것 같아요. 원장실이? 어? 아닌데? 원장실이 어디일까요? 소리가 들렸다고요? 어떤 소리요? 응? 원장실이 어딜까? 원장실? 원장실, 원장실. 여기는 아니고. 원장실. 여기 화장실이고. 원장실. 여기 병실들이잖아. EXID. 여기도 아니고. 여기 창고고. 2층에 원장실이 있나? 1층에 원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2층에 원장실이 있네요. 원장실 안 보이는데? 아, 네, 화가 났었다님 들어가세요. 원장실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원장실 아니고, 여기 화장실이고. 사실 제가 볼 때 2층인 것 같거든요? 이거 2층은 못 보나? 어딘지 모르겠네. 원장실 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려나? 다 돌아다녀 볼게요. 그냥 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죠. 뭐. 어딘가에 있긴 있거든요. 어딘지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지 뭐.
일단 이쪽은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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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장실 아니고 보니까 네 저기 위에 표시가 흐릿하게 나와있는 데는 표시가 흐릿하게 나와있는 데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아예 못 여는 데인가 보네요. 원장실 따로 있나봐요. 2층으로 가야 되나봐. 나 지금 총알 몇 발 있지? 총알 182발. 네, 총알 4발. 좋았어. 빵 쏴주면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가 말을 안 들어. 총을 안 쏘면. 여긴가? 여기가 원장실인가? 설마? 원장실. 원장실. 여기 원장실인 것 같은데? 원장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원장실 아니야. 여기 원장실 아니야. 여기 원장실 아니야. 여기 원장실 아니야.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여기가 원장실인 것 같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아닌가?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 아니야. 2층. 2층에 분명히 원장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봅시다. 어?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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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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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원장실 아니야 여기. 말씀하세요. 원장실. 원장실 열쇠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기찬 기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5시에 유괴범 같이 보이시는 분 파이팅 응원합니다. 왜 유괴범 같이 보인다고요? 유괴범 제가 그 유괴범 같이 생겼습니다. 가야 되지 이거. 제피토 갖게 왔냐고요? 네, 갖게 왔. 얘, 네, 다들 눈이 옹이구멍들이여가지고 갖게 못 알아보. 뭐지? 원장실 어딨지? 원장실 어딘지 못 찾겠는데? 죽는 거 아니겠지? 야 죽겠다 이거. 죽겠다 죽겠다. 어, 원장실 어디야 도대체? 다 돌아다닌 거 같은데? 미치겠네. 원장, 원장실을 못 참겠으니까 미치겠어요. 원장실이 연결됐습니다.
살았다. 나 좀 도와주시오. 원장님. 대체 병원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또 원장님은 누가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다른 마을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치더구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숨이 차. 나도 이제 보니 많이 늙었군. 그래. 바이러스가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사람을... 아니다. 아무래도 난 힘든 것 같아. 뭐가 힘들어? 제비군. 어서 이곳을 떠나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은 연구실 길세. 그곳에... 원장님! 원장 죽어버렸어. 이것은 왜 이 열쇠를 나에게 준 것일까? 왜 원장님! 아,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혹시 누나가 안 되겠어. 어서 약품을 구해 스펜서 아저씨께로. 일단은 비밀 보관 열쇠를 얻었죠? 네, 요거로 갔다가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연구실 열쇠도 얻었고 비밀 보관 열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약의 특징. 이거는 제가 얻은 약에 대한 효과죠. 네, 제가 얻은 약에 대한 효과. 그냥 먹으면 부피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상태 이상 회복에다가 부피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병원 연구실도 2층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연구실인가? 여긴가? 오케이, 문 열었죠? 어때요? 한 번에 찾았죠? 너! 병원에 이런 곳이 있는 거 처음 알았네. 지혈제를 얻었고요. 너! 도망가. 아이템 얻었으면 빨리 빠져나갑시다 이제. 지혈제도 얻었고요. 지혈제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무엇이냐? 스펜서 아저씨 구할 수 있겠죠? 스펜서 아저씨 구하러 갑시다. 여긴가? 중국 아니지? 오야 댕져. 댕거 썼죠 댕거. 이러면은 체력 회복제를 갖다가 두 개 정도 빨아주면. 그럼. 동양에서는 사진 찍으면 다 영혼 때려잡는다고요? 됐어, 어서 아저씨께 가봐야겠어. 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버린 거였어? 띠용. 스펜서 아저씨께 어서 약을 드려야 하는데. 제길. What the? 제이킬,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도저히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잖아!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잖아! 물로 씻어야겠는데... 갑자기 1인칭이 됐죠? 네. 여기 어디지? 병원의 지하인가? 문이 잠겨있어.
빨리 그래. 오 씨. 어이 어이 야매로요. 자 이거 일단은 조합해서 통화해. 맞다 채워줄게. 오우야 무섭게 그러지마. 자 여기 들어가봐야겠죠? 3인칭이 됐다가 1인칭이 됐다가 완전 갓겜이죠? 여기는 약품으로 닦아낼 수 없을까? 여기는 약품으로는 못 닦아내는 것 같죠? 어 여기 여기 세면대 물을 들어서 씻어야겠어. 오, 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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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서 씻어야겠어. 와, 휴, 이제야 잘 보이는군. 오케이, 이제야 잘 보이죠? 또 나오는 거 아니지? 쓰러져 있냐? 어, 뭐야? 아까 그 여자 또 사라졌네요? 아까 여자 사라졌어요? 잠깐만 지금 아이템이 뭐가 있냐. 비밀 보관실 열쇠 알. 아, 에, 아 알이 아니고 L이구나. 네. L. 문이 잠겨있어.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기 뭐 있는 거, 어, 뭐 있으려나? 내가 못 본 거, 못 보고 지나친 게 있으려나? 이쪽에 제가 뭐 못 보고 지나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오이, 오이. 어, 역시. 뭔가 못 보고 지나친 게 있었어. 병원 지하 관리실 열쇠 얻었구요. 이 관리실 열쇠를 갖다가 어디다가 써줘야 되는 거지. 여기, 여기냐? 왜 잠겨있어? 문이 잠겨있어. 관리실처럼 보이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어? 리볼버용 탄창을 얻었어요. 문이 잠겨있어. 자, 도어 컨트롤 시스템. 다 문 언락 시켜줬죠? 어? 저기는 무슨 문이지? 문에 잠근 장치를 해제한 것 같대요. 아, 요 문인가? 아닌데? 이 문 아니고? 지하 꽤 넓은데 빨리 출구를 찾아야겠어. 여기 요 문인 것 같죠? 요 문 열렸죠, 지금? 뭐지? 시체 보관소인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한데. 뭔가 왜 자꾸 기분이 이상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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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헐. 뭐지? 누구 도와줘. 아, 제발 난 괜찮아요? 어, 어쩌다 이 지경이. 아, 제발 날 도와줘. 이걸 받아. 그리고 어서 도망쳐. 아, 이게 뭐죠? 열쇠? 당신은 날 도와줘야 해. 제발. 당신은 대체 그 여자가 올까? 그럼 모든 게 당신과 나도 둘 다. 뭐? 왔대. 하마터는 큰일 날 뻔했군. 타이밍이 좋았어. 에이, 트레이시야 싸서 죽여버렸는데요? 피? 괜찮아요? 트레이시,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죽이다니. 지금 당신이 쏜 건 사람이라고요. 뭐? 사람이었다고? 참 그만 괴물인 줄 알고
당신이 당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일을 어쩌지? 제피, 미안해요.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사과는 죽은 자 사제에게 해야죠. 사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다가 네, 트레이시가 죽인 거라고 네. 생각되는 건 제... 난 그저 당신을 제 착각은 도움이다. 아니겠죠?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두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스펜서 아저씨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네, 저도 그분을 치료할 약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이곳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서 각자 흩어져서 나가는 곳을 찾아보죠. 네. 몸 네. 조심해요, 제피. 오케이, 비밀 보관실 열쇠 R을 얻었어요. 네, R도 얻었고 한번 가볼까? 네, 일단 죽어버렸네요, 사제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이 어찌된 일이오. 진짜 어이없게 죽어버렸죠? 그러면 진짜 억울하겠다. 저렇게 죽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저러면 이제 귀신 되는 거지, 그죠? 저러면 이제 귀신 되는 거죠. 여기는 네 에이다는 없죠. 에이다가 트레이시인가? 에이다! 오, 여기도 맵이 드럽게 넓네요. 일단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 갑자기 불이 나갔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질 않는군. 이쪽으로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다시 불이 들어온다니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저쪽으로 가면은 불이 나가는데요?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장치지? 이상한 장치가 돼있네요. 세탁실인가 보군. 뭔가 쓸모있는 곳이 있을까? 세탁실 안에 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세탁대 어딜인가? 옷 틈새로 문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볼까? 이런 곳에 문이 있다니. 자, 문이 있네요, 세탁실 안에. 여긴 뭐하는 곳이지? 병원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니. 뭔가 이제까지 병원에서 느꼈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인데 대체 내가 어디로 들어온 거지? 혹시 병원 원장님이 주셨던 이상한 모양의 그 열쇠가 관계가 있는 곳인가? 만약 그렇다 이곳에 뭔가 중요한 게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우선 둘러보는 게 좋겠어. 일단은 네, 여기 가기 전에 이 세탁실에 가기 전에 다른 데 또 둘러볼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맵이 넓으니까 여기 세탁실이 일단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온 것 같... 길을 찾은 것 같죠? 일단 여기 문 잠겨있고 다른 데 또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아까 들어왔던 데고. 이런 셔터가 내려가 있어. 셔터가 내려가 있어서 이쪽으로 못 가고. 여기 뭐야? 병원의 창고인가? 별로 특이한 건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특이한 물건이 보이지 않아? 자, 별로 특이한 물건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여긴 뭐 하면 되지? 오이 오이. 뭔가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네요. 식당인가? 비어있는 플라스크를 얻었어요. 비어있는 플라스크 얻었고 쪽으로도 번졌대요. 그래. 오케이. 룬 아이템도 얻었고. 이쪽에는 뭐 아이템 없는 거 같죠?
더 아이템 없는 것 같고요. 없겠지? 이게 가끔씩 이렇게 화면 시점 때문에 안 보이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안 보이는 곳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빈 플라스크 얻었으니까 일단 돌아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돌아다닌 것 같고요. 이제 세탁실 가가지고 원래 방향대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겠죠? 여기 세탁실. 세탁실 옷걸이 뒤쪽에 뭔가 있어요. 반대쪽에도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 이건 무슨 장치지? 자, 여기다가도 열쇠를 꽂아줘야겠죠? 여기다가도 열쇠를. 열쇠 맞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이럴 때는 네, 둘이서 동시에 돌려야지 네,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 혹시 뭔데? 무슨 일이죠? 아무래도 드레이시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오. 문이 열렸죠? 뭔가 들어있네요. 이게 뭐지? 병원에 이런 것이 의학에 관련된 중요한 물품인가? 아니야. 뭔가 오래된 물건처럼 보여. 이런 곳에 비밀리에 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중요한 물건임에 틀림이 없어. 폴 루벤스의 피가 들어있는 병이래요. 폴 루벤스의 피? 폴 루벤스의 피가 들어있대요. 일단은 이거 얻으면 근데 문이 잠기죠? 문이 열리질 않아.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플라스크 병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야? 왜 안 눌러져? 저기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 네. 이 플라스크 병에다가 물까지 채워넣어야 되네, 보니까. 물까지 채워넣어야 되나 보다. 아까 전에 그 얼굴 씻었던 데 가가지고 물도 받아서 가지고 올게요. 물 받아서 가지고 오자.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멋지다. 아니야, 꼬치잖아. 꼬치가 아니에요, 꼬치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야. 자, 여기서. 이쪽. 길이 상당히 헷갈리니까 잘 외우면서 가야겠죠? 여기서 빈 플라스크 병을 이거에서 빈 병에 물을 채우면 되겠어. 물을 채워볼까? 물 채워주고요. 그래, 물은 들고 다녀야지. 마실 물은 있어야지, 그죠? 자, 이쪽으로 가고. 네,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그쪽으로 하면 돼요. 여기로. 여기. 어디냐. 이쪽으로, 여기로. 이제까지 들은 개소리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요? 이제까지 들은 개소리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요?
제가 안 좋은 소리는 웬만하면은 빨리 잊어가지고, 네. 들었던 괴수 중에 뭐가 기억에 남냐고?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네, 저한테, 네, 수염 안 깎으면 조인성 닮고, 수염 깎으면 원빈 닮았다.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제피, 이게 대체 뭐죠? 모르겠어요. 피가 들어있는 병 같은데 뭔가 중요한 물건 같아서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죠. 이 방 안에 있는 장치를 작동시켰으니까 뭔가 해결책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제피. 자, 이제 제피로 왔다가 다시 탈출을 해야겠죠? 이제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스펜서 아저씨한테 빨리 붕대랑, 네, 지혈제랑, 네, 써줘야겠죠? 1974년.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번호를 갖다 눌러가지고 풀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열쇠 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 어쩌지? 이곳에 어딘가에 열쇠 번호가 있을 것 같아. 주변을 찾아봐야겠어. 1974년. 1895년. 1974년. 1774년. 1863년. 1965년. 이것만 보고 어떻게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스펜서 아저씨 과다출혈로 이미 죽었을 것 같다고요? 자, 봅시다. 1974년 74. 95. 74. 1774년이야? 8. 63년? 1965년. 뭐지? 1965년. 잠깐만. 제게 도대체 번호가 뭐야? 번호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짱구를 잘 굴려야 돼요. 여기 짱구 잘 굴려야 돼요.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빨리 생각해보세요. 자, LJ 키스. 1965년도 작품이고요. HY. 1863년 작품이고, 에이치와이 킴 1774년도 작품이에요. 에이치와이 킴 1974년도 작품이고 1895년도 작품이야. 이거는 뭐지? 저 연도 중에 하나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1895년도 네 이거 아닐까? 1895년도 1974 어! 됐다! 그래! 번호가 맞았어! 아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구나.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지는 곳일까?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나가자. 제가 볼 때 왠지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세이브를 해주는 게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세이브를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세이브 한번 해주고. 간단하네요. 여긴 병원의 차고인가? 너무 어둡군. 이쪽에서 시상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 뭐야 갑자기 그냥 나가지는데? 밖으로 나가졌어요? 일단 저 안에 아이템도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휴 드디어 빠져나왔네. 빨리 스펜서 아저씨한테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빨리 가봐요. 그래 빨리 가보자. 아 잠깐만 거기 아이템 있는지 없는지 봤어야 되는데? 사망한 거 아니에요. 저 로딩이에요, 로딩. 과연? 스펜서 아저씨 또 없어졌어. GP. 트리시. 제피. 트레이시 아저씨는? 사라졌어요. 또 사라졌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어쩌죠? 병원을 한 번 더 둘러봐야겠어요. 병원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제피, 성당으로 한번 가보죠. 그곳에 가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당에서 아까 그 사제가 말하면서 건네주... 네? 아니에요. 일단 성당으로 가요. 오, 뭔가 알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러죠. 사제가 건네준 거를 갖다가 얘는 봤나봐요. 그래가지고 뭘 건네주는 거 봤나봐요. 사제가 뭔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쏴서 죽여버린 사제가. 또 렉이 좀 심해지고 있죠? 자, 하스피털에서 일단은 주차장 쪽. 주차장 쪽 가줄게요, 주차장. 지하차고. 거든요. 여기. 병원, 더 이상 병원 지하에 가고 싶지 않대요. 이러면은, 잠깐, 네, 여러분들. 여기서, 시스템에서. 타이틀로 잠깐 갔다가 가서 꺼줬다가 다시 킬게요. 못된 야인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언제 깨? 언제 깨냐고요? 깨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이거 아마 챕터 6인가 5까지 있을 거예요. 네. 챕터 6인가 5까지 있을 텐데 지금 챕터 2예요. 챕터 2. 여기지? 여긴 병원의 차고인가? 너무 어둡군. 여기는 아이템 같은 거 없는 거 같죠? 오케이, 아이템 없는 거 같아. 제피! 트레이시. 트레이시. 제피! 트레이시. 아저씨는? 사라졌어. 라브린토스 이런 것도 있나? 창세기 외전이나? 어디... 창세기 외전이라 라브린토스요? 라브린토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병원을 한 번 더 둘러봐야겠어요. 병원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제피, 성당으로 한번 가보죠. 그곳에 가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당에서 아까 그 사제가 말하면서 건네주... 아니에요. 일단 성당으로 가요. 네, 그러죠. 네, 그러죠. 성당으로 일단 다시 가죠. 성당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오이, 오이. 차 타고 가면 되죠? 더 이상 못 참고 119 부른 거 같다고요? 어서 성당 안으로. 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어서.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지? 자, 트레이시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네, 그의 말에 따라 그녀의 말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아,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사제 방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계 장치 조작하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는데? 성당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는겨?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 죽은 사제가 준 열쇠가 이 방의 열쇠였군. 그런데 내게 왜 이 열쇠를 준 걸까 정말 모르겠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에 말려든 느낌이야. 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에 말려든 느낌이래요. 주인 신부의 방인가? 다른 집무실보다 크고 집기들이 많은걸? 성화인걸? 뭐야 1728년 오케이. 밑에 써있는 숫자는 그림이 그려진 날짜인가? 상당히 오래된 그림인걸? 상당히 오래된 그림이래요. 이 책상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책상? 그죠? 세인트리스 마을의 옛날 지도를 얻었어요. 세인트리스 마을의 옛날 지도. 별로 중요한 물건 없는 것 같아. 자, 세인트리스 옛날 지도랑 현재 지도를 갖다가 한번 합쳐봅시다. 고성의 위치가 표시된 세인트리스 마을 지도를 얻었대요. 고성의 위치. 저 뭐 X자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제피촌은 확실히 오래 걸리죠. 일단 복잡해요, 생각보다. 지도를 얻었으니까 다시 나가야 되나? 아니 차 바퀴가 왜 이렇게 늘어져 있지? 근데 원래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차 바퀴가 무슨 롤러처럼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차 바퀴가 이상하네 이거. 원래 이랬었나?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